柯文哲智商157，可是他忘记过他家违建5楼跟700坪土地，所以我还是有胜算。他是伯恩二号，我看你刚刚想这应该叫伯恩二号啊。伯恩还在吗？这个行业淘汰的蛮快的。你要在 KPTV 换贺龙的人形立牌也可以的，问题是要放多久？先讲啊，因为我不想再放上去，是收视率变高还变低啊。 QRS， 정답입니다. 1점을 획득합니다. 최종 경쟁과 최종 우승자는 허지용 씨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感谢科比。你手肘这么冷，我很紧张啊。你怎么那么热啊？没有，还是你的心脏功能不好。 民众党总统候选人柯文哲近日参与网红贺龙的节目《贺龙夜夜秀》，节目中贺龙也邀请号称智商157的柯文哲一起比脑力，究竟最后谁会获胜？让我们一起看下去吧。号称智商157的柯文哲一起比脑力。那你们住这种地方是啥？仓库来的？我也不知道。今天，这什么？这神秘的地方。 柯文哲智商157的柯文哲一起比脑力。那你们住这种地方是啥？仓库来的？我也不知道。今天怎么样？就神秘的地方。点燃生命的那个使命的，天使在对面有，给世界出口一年有卡更加怕的空格的米达。上次出空格的乌，加班的实在的力无多，怕被生物替代骗的米达。空格不满，利用呢，同齐等级不等于不替代怕生物的米达。空格不满，只是空无，一种人会得卡秒，我代表空无，一种人抗中的米达。柯文哲智商157，可是他忘记过他家违建5楼跟700坪土地，所以我还是有胜算。他是柏恩二号，我看你刚刚想这应该叫柏恩二号啊，柏恩还在吗？这个行业淘汰的蛮快的。如果我今天输了，我就捐500块给民众党。 你要在KPTV换贺龙的人形立牌也可以的，问题是要放多久？先讲啊，因为我不想再放上去，是收视率变高还变低啊。1라운드 숫자판을 공개됩니다. 6. 정답입니다. 1점을 획득합니다. 哎，脑袋一片空白。 你还有没有？我没有了。Hot I J K， 정답입니다. 1점을 획득합니다. 허영 E I M， 정답입니다. 1점을 획득합니다. 因为我全部忘掉，所以记不起来。我也没有。 2라운드 숫자판을 공개합니다. 확인 넘버를 공개하겠습니다. 1번 박은철 CGL 정답입니다. 1점을 획득합니다. 박은철 CNQ 정답입니다. 1점을 획득합니다. 박은철 COS 정답입니다. 1점을 획득합니다. 科比还有？没有。我没有在记科比打过什么。 3라운드 숫자판을 공개됩니다. 확인 넘버를 공개하겠습니다. 8 허용 DEF 정답입니다. 1점을 획득합니다. 허용 EJO 정답입니다. 1점을 획득합니다. 허용 HMQ 정답입니다. 1점을 획득합니다. 没有. 4라운드 숫자판을 공개됩니다. 확인 넘버를 공개하겠습니다. 10 광은철 EJO 정답입니다. 1점을 획득합니다.
Quantum. MNO. 정답입니다. 1점을 획득합니다. LPS. 정답입니다. 1점을 획득합니다. 퀴어S 정답입니다. 1점을 획득합니다. 최종 결과 최종 우승자는 허경 씨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感谢隔壁，你手肘这么冷，我很紧张啊，你怎么那么热啊？没有，还是你心脏功能不好。按照打赌的话，你要把我的人形立牌放在 KPTV。 可以啊，可以，没问题啊。收到，通知那个通知他们，可以啊。如果在 KPTV 看到我的人形立牌的话，帮我刷一排留言，贺龙 IQ 大于157。